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을 자극하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골프를 못 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수위 이병옥 골프학교. 네. 이병옥 프로가 이 강론을 시작하더니 이제 제목이 점점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골프를 못 치는 가장 큰 이유. 야, 이거 도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우리 연애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저도 물론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지만, 전에 제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애인 또는 남편, 아내분들과 연애를 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게 밀당이었던 것 같아요. 골프는 진짜 중요한 게 밀당입니다. 밀당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골프를 절대로 잘 칠 수가 없어요. 이건 반대예요. 뭐 연애할 때는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 뭐 연애의 고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골프는 밀당을 하면 절대로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못 치는 거예요. 특히 잘 치는 분들은 밀당을 안 하는 분들이고, 못 치는 분들은 밀당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는요, 최초에 그 공이 놓여 있고, 물론 이런 평지 같으면 늘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잡히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내리막이건 오르막이건 뭐 옆 내리막이건 옆 오르막이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공과 지켜야 될 거리라는 게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나무가 있다면 이러한 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유 있게 평평한 곳이라면 이러한 거리가 만들어질 거죠.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내 가슴 앞쪽에 만들어진 공간, 내가 만들어진 백스윙을 만약에 이렇게 가겠다고 했으면 이 공간은 처음부터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은 어드레스에서는 사실은 잘 몰라요. 어드레스에서는 잘 모르는데 하프 스윙까지 여러분들이 시작을 딱 해줬으면, 자 봅니다. 제가 하프 스윙을 두 가지를 가요. 우리 그 입문 초보자 편에서 하프 스윙을 제가 이렇게 가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양팔이 다 펴져 있는 정도의 하프 스윙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의 거리를 우리는 유지하자라고 공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윙이 끝날 때까지 이 공간을 쭉 공간 유지, 공간 유지, 공간 유지, 공간 유지를 하면서 스윙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프 스윙까지 갔죠. 여기에서 바로 잡아당기면 벌써 공간이 좁아졌죠. 이거는 이제 당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스윙을 할 때 다시 밀, 당, 이러한 밀당 하다가 길어지고 좁아지고 해서 스윙이 일정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그럼 백스윙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 접어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스윙이 넓어요, 안 넓어요? 아까는 완전 넓었죠. 근데 지금은 접어 또는 꺾었어요. 그럼 좁아요, 아니면 굉장히 넓어요? 좁죠. 그럼 좁은 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좁은 형태로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백스윙에서 이미 우리는 약속을 한 거예요. 물론 마음가짐 속에서 그 정도의 스윙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왼쪽을 좁게 했으면 이쪽도 좁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스윙이 시작한 순간 딱 여러분들이 거리를 결정을 했으면, 너랑 나랑 이 정도 사이야 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좁은 스윙은 여기에서 이 정도를 정했으면 이 정도의 스윙으로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옹졸해 보이지만, 최초의 백스윙을 옹졸하게 시작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다시 여기에서 좁게 생각했으면 좁아, 이렇게 해서 이쪽도 좁게 치겠다고 이미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리를 그렇게 유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큰 스윙은 아니어도, 막 완전히 백스윙 크게 하고 막 그런 큰 스윙이 아니어도 와이드하게 다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백스윙 때. 그러면 와이드, 이런 식으로 와이드하게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내 백스윙 구역과 팔로우스루 그 임팩트 이전과 임팩트 이후 구간이 공간이 대체로 같기 때문에 공의 모양의 변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통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그런 공을 치는 경우는 언제냐면 우측보다, 그러니까 백스윙 위치보다 이쪽 팔로우스루 위치가 좁을 때는 왼쪽으로 많이 잡아당겨져요. 그리고 우측보다 팔로우스루가 길면 우측으로 밀려요. 그러니까 백스윙보다 팔로우스루가 길면 우측으로 밀리고 백스윙보다 팔로우스루가 좁아지면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 스윙이 나요. 이게 바로 밀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밀당을 아예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윙이 딱 됐으면 백스윙이 갔잖아요. 그럼 그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 공이 그렇게 변화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볼을 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우측으로 돌려칠 때 만약에 감는다고 생각을 하면 백스윙 들고 우측으로 칠 때 빨리 채죠, 빨리. 그러면 공 이제 도는 거 한번 보세요. 빨리 채면 아무래도 백스윙보다 팔로우스루 쪽이, 이쪽 왼쪽이 좁아졌기 때문에 공이 감기는데 만약에 백스윙보다 길어지면 공이 우측으로 밀리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임팩트는 됐지만 공 결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임팩트조차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 스윙 연습을 할 때에는 머릿속에 늘 어떤 생각이 들어 있어야 되냐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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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공간, 공간, 공간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간, 공간 이런 식으로 스윙이 넓게 가겠다면 그냥 넓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뭐 처음에 L2L처럼 L, L 좁은 스윙 L 뭐 접으면 접어 접어 아니면 접어 접어 할 때 양팔 같이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수들 제가 어떻게 하면 양팔을 뻗을 수 있어요? 그 레슨을 제가 여러분들께 프로처럼 양팔 뻗기 그 레슨에서 이렇게 프로들은 이렇게 해서 쭉 피고 이 아래 구간을 전체적인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드라이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버도 제가 접어 하는 그 좁은 스윙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공간을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좁은 공간으로 접어 접어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굉장히 지금 좁은 공간으로 쳤잖아요. 그렇게 해도 약속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임팩트가 나왔고 22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와이드하게 접어 하는 걸로 넓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넓게 갈 거니까 너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지 마. 그냥 그대로 공간 유지해줘야 돼, 거리감. 우리 공간 넓게 쓸 거니까 내 가까이 오지 마. 우리 넓게 쓰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와이드, 와이드.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넓게 돌렸으니까 굉장히 높게 뜨겠죠. 그래서 하이 드로우로 들어오면서 지금 한 240. 또 하나 더 쳐볼까요? 그래서 넓게 아무래도 그 등을 타겟에 보이는 백스윙 방법을 쓰게 되면 굉장히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넓게 공간 이렇게 공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와이드하게 와이드하게 그랬더니 뭐 아까보다는 한 지금 259라는 숫자가 찍혔는데 편한 스윙으로도 거리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해보면 와 넓게 넓게 자 여기서 다시 쭉 가면서 이미 넓게 쓰려고 스탠스도 넓게 가죠. 넓게 등 보이고 넓게 공간 이런 패턴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좁았던 스윙은 자 여기서 보면 접어 다시 접어 접어 이런 식으로 좁게 쓰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스윙을 할 것이며 그때 넓은 공간을 유지할 거냐 좁게 쓸 공간을 유지할 거냐 그것만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좁아지고 멀어지고 좁아지고 멀어지는 그런 밀당 동작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잘 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프로치 하나 설명을 드리면 어프로치도 여러분들이 가장 그 밀당 실수에 의한 실수 미스샷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쭉 갔다가 좁아졌다 폈다가 막 이런 동작이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넓게 가겠다고 생각하면 넓게
넓게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팔로우스루까지도 무조건 넓게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이 넓었으니까. 또 좁게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만약에 나는 손목을 이렇게 쓰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이렇게 손목을 써주는 그 좁은 공간에 공간감을 서로가 약속만 지킨다면 샷들은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레슨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발적인 주제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골프 못 치는 이유, 밀당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밀당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 레슨의 가장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광고 끝까지 보기 아시죠? 자,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